오늘은 스튜디오를 조금 더 이렇게 컬러풀하게 했습니다. 새해도 시작이 되고 해서 좀더그 색상들이 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상 컬러도 변하고 또이 뒤에 그 배경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가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경쾌한 새해를 가게 하고. 요새 이제 막 강아지를 자꾸 보게 되는데, 걔도 한 마리 이렇게 넣어서 같이 방송을 하도록끔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을 잠깐 이렇게 이제 넣어서 글씨가 가고 예쁜 이런 마크도 나가서 가게 하는 이런 모든 방송국에서 하는 전체를 저는 혼자서 지금 다들 이제 퇴근한 시간, 이제 저도 가야 될 시간이네요. 이렇게 잠시 하는데, 이 칠판교실 수업이 어떻게 됐었을까? 소리로 하던 교실에서 이제 칠판이 보이던 교실은 그동안 사실 그 칠판 없는 수업, 교실에 칠판이 없었다. 이것이 5800년 성경 역사로 보면 뭐 인류 역사로 보면 더 많은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의 그 수업이 일어났던 교실이 지금 정말 그 심각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집중을 못할 때도 많다. 그래서 교실 수업 학교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참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다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교실은 꼭 필요하고, 학생들은 친구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있는 선장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강의야 어떻든 간에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이 교육이 이제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칠판이 있다 없던 시대, 그리고 유튜브가 나와서 교실보다 더 많은 수업을 유튜브에서 보는 시대,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스마트폰이 다 갖춰지면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 줌 미팅 뭐 기타 등등이 있고, 이번에 다림에서는 그 포항대에서 했던 그 비미팅과 같이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 미팅.com을 만들어서 화상회의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다 대중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한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없던 것이 나올 땐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 역시 그걸 사용하는 우리 문화는 교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저는 이제 여러 번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하는 수업, 가상교실, 이쁜 가상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선생님에게 훨씬 더이 소위 몰입감을 줄수 있다. 그런 강의 장치를 통해 선생님이 원하는 교육의 마일스톤을 제공하고, 그날 해야 될 일을 하고 숙제를 한걸 체크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드는 스승이 이제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그 방송용 장비를 강의용 장치로 올해부터는 이렇게 데스크를 해서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이번에 다음 주에는 저 김해의 영훈초등학교라는데 교실을 또 이것을 만들어서 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제가 이렇게 지금 요 방에서 하듯이 책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강의하는 장치냐, 그렇게 했을 때 수업이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유튜브로 수백만 명이 볼수 있는 동영상으로 갈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스튜디오를 어디든지 할수 있게끔 하는 강의 장치로, 코로나 이후에는 스마트 클래스용 강의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챌린지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 아이스튜디오로 보냈을 때 원격지에서 이 아이스튜디오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수업이 잘 된다. 뭐 그런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노벨상, 노벨 교육상 같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스튜디오 챌린지라는 것은 이 클래스컬한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아, 이거 박사학위 논문 좀 써달라고 제가 교육공학회장이든 전 회장이든 조 교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결하면 코로나 문제도 또 학교 문제도 대학 문제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텔레클래스,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될수 있다. 뭐그 이제 교육이라는 건꼭 그것만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강의 측면에서 볼땐 그렇게 된다. 저는 여기에 이걸 강의하는데 아무 배울 필요 없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인터로 수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핸드폰으로 나가고 교실에도 이렇게 나오고 선생님 그냥 이걸 가지고 다음 장 눌러버리면 이렇게 나가게 되는 아이스트 장치인데, 과거에는 이 올인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스튜디오용으로 이제 뭐 여러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런 데 사이에 스튜디오용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 장치를 그냥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강의 장치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뭐 이스튜디오 여러 가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엠스튜디오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200, 300, 400, 5000, 7000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전 세계로도 시작을 하고, 이번에 싱가포르에 시작을 기점으로 각 나라에 본격적인 새 제품, 더욱 아름다워진 제품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비대면 대면이 같이 이 가상교실에서 만난다. 교실에는 칠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와 또 비대면 학생들이 있는 거고, 대면 학생이 있는 거라고 볼때 저는 이것은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다. 거기에 조금 더 아름답게 하는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저렴한 아주 쉬운 것부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이 아이스트 5000 방식으로도 된다. 또그 위에 7000이라는 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들에 의해서 아이스튜디오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아예 이렇게 책상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허드릴 방 같은데 이렇게 그 아이스탠드라는 걸 넣고 아이데스크라는 걸 넣는데, 벌써 뭐 여러 대가 지금 설치 없이 이걸만 넣으면 되니까 SI 없이 갈수 있게 만들어서, 이런 장치들이 사무실이다, 또 교실이다, 회의실이다, 미팅룸이다, 오피스다 다갈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높낮이가 이제 조정이 서서 할 때, 앉아서 할 때가 다 돼야 되고, 또 다양한 상황에 정확히 그 아이 레벨의 카메라가 돼야 되고, 마운팅은 어떻게 하고, 위에다 할 때도 있고, 옆에다 할 때도 있고, 밑에다 할 때도 있게 되고, 높이도 조정되게 해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라인 스튜디오가 될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그냥 모바일 형태로도 가고 노트북 형태로도 가고 이렇게 서서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 여러 모델들이 개발이 돼서 2000어그 소위 21년도에는 교실에서 이걸 써서 수업을 하면은 동시에 같은 내용의 교실이 전국 어디서나 된다. 이것이 이번에 이제 저희가 미래교실 방식으로 지금 이번에 설치를 해서 다음 주면 아마 세팅이 돼서 데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학교 교실 또 강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실에 안 가도 다 보는 거는 집에서 봐도 된다. 그러나 교실에 가면 영화관 같이 볼수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클라우드 클래스를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또 클라우드 미팅룸, 클라우드 오피스, 클라우드 오디토리움 이렇게 됨으로써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클래스가 어디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이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 프레젠테이션, 이 많이 들은 것은 텔레 프레센스죠. 시스코 뭐 이런 데서 하는 텔레 프레센스 다리미. 지금 제작 해서 여러분 표준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교실 수업을 뭐 라이브로 강의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강의실에서 그 강의를 듣는 것보다 비디오로 강의를 듣는 것이 더 낫다. 비디오로 강의실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하시면 되지만, 여기다 비디오로 그냥 플레이하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 차례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항상 그 프레젠테이션을 세미나를 하면 강의를 미리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한 다음에 가서 그 비디오를 플레이해서 그 비디오를 그 보시는 사람들이, 저도 앉아서 같이 봅니다. 제 강의를
지금 몇 년째,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비디오를 가기 전에 찍는 것이 더 편안하게 만들어지니까 찍어서 가져가고 가기 전에 미리 보내서 오시면서 보라고도 해서 그 질문만 하려고 그러는데 보는 분은 거의 못 받고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 이 강의를 비디오로 플레이했을 때에 박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비디오로 강의가 된다. 선생님이 와서 비디오 플레이를 해도 된다. 목사님이 비디오로 설교를 미리 찍어서 하는 것이 더 큰 화면에 목사님 얼굴이 나오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낫다. 비디오가 라이브 강의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그 비디오를 모든 학생이 동시에 볼 필요가 없다. 즉 이 비디오는 무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락별로 나누어서 비디오 보고 문제 풀고 비디오 보고 문제 풀고를 하게 되면 그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화면이 실제 그 프로젝터 화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화면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그 필드 오브 뷰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스탑 빨리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건 빨리 보고서 문제 풀기 들어가고 또 모르는 건 천천히 보기를 해서 다시 보기도 하는 그런 그 수업 시간에 와서 인 클래스에서 강의를 나누어서 본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교실 안에 수업으로 수업이 완결될 수 있다.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교실 안에서 동영상 강의를 플레이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파워포인트 켜놓고 하는 것보다 낫다면 그 강의를 50명, 10명, 20명의 학생이 동시에 그 플레이하는 걸 보지 않아도 무들이라는 LMS를 통해서 간단히 선생님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유튜브가 다 무료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리고 5분, 10분을 올리고 그걸 보고 문제풀이를 하는 LMS를 저희가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그 미래교실에 이렇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캐리스에서 하는 걸 쓰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넣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5분 보고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때 선생님 이야기하거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오프라인에 있는 저 클라우드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밖의 학생이나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이 같이 그 시간을 풀고 비디오 보고 해서 또 질문도 하게 되면 그때 선생님 잠깐 또 이걸 가지고 같이 이 아이스튜디오는 교실 안이나 밖에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다림에서 iStudioMeet.com 여러분 쳐보시면 화상이 바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iStudioMeet.com을 통해서 하고 iStudioLMS.com을 통해서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 iStudio 하이브리드 교실 렉처 클라우드 스마트 클래스 뭐 이런 단어 다 써보는 거죠. 여긴 짓지라는 그 뭐 많은 나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줌 이상으로 강력하고 더 화질이 좋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클라우드에서 하는 줌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조정하지만 저희는 HD로 그냥 나가니까요. 또 무들 이렇게 하는 수업을 인테그레이트해서 iStudio에서 함께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교실의 컨셉을 완전히 클라우드상에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무들 컨텐츠 비디오는 이제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공유되는 강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는 iStudio PPT 비디오 얼른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LMS에 가서 코스를 간단히 만들 수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그걸 풀면 되기 때문에 그 회의 같이 그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할 때는 iStudio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VR 클래스 교실에 오면은 화면에 보이고 또 밖에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유나이티드 클래스 더 나아가서 유나이티드 스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선생님은 선생님 본연의 역할 즉 학생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가이드하는 스승으로 될 수 있다. 강사에서 티처에서 코처로 되는 그런 플립러닝의 철학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다림의 유나이티 스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미 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더 멋진 수업과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의 교육을 더 확대되고 더 다양한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교육은 빨리빨리 우리가
무크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